그 사실 이제 암 환자분들이 이제 이게 전이가 안 되신 분들도 보면 어디가 조금 아프면 야 이거 뭐 거리로 전이가 된게 아닌가 해서 굉장히 또 두려움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예, 물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게 초기 암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게 또 재발 전이가 될수 있기 때문에. 1기라 하더라도 이게 림프전이나 혈관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미세암들이죠. 예. 그래서 이제 절대 이게 방심하면 안 되죠. 이게 이제 이 혈액이나 림프관에 도는 또 암세포들이 또 증식을 하고 어디에 정착해서 자라게 되면 이게 재발 전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재발 전이가 잘 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이제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제 1, 2기에서 보통 이제 수술을 하니까요. 예, 수술 잘 되었다고 또뭐 항암 치료하면 또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물론 치료 이게 이제 재발률이 좀 낮긴 하지만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재발률을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. 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재발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. 예, 그래서 특히 방심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재발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. 예, 저희들이 이 관리라는 것은 식이요법, 운동, 스트레스 조절, 예, 뭐 이런 것들이 또 면역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. 예,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미세암들을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거는 관리의 문제라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관리 잘하면 우리가 재발 전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, 두려워하지 말고 관리를 잘 하시라.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재발 전이가 이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이 재발 전이된 암도 줄일 수가 있고 없앨 수가 있거든요. 예, 역시 이제 기본은 바로 식이요법, 운동, 스트레스 조절, 또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고, 또 이제 이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거죠. 이 암줄기 세포를 이제 정상 세포로 분화되도록 하면 암이 줄어들어요. 그리고 이제 증식하는 암세포들은 면역을 높여서 면역 세포들이 이 증식하는 암세포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면역요법과 암줄기 세포를 없애는 그런 치료를 잘하면 충분히 우리가 재발 전이된 암이라도 줄이고 없앨 수 있습니다.